지난주 뉴스타파가 권은희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의 재산 신고 내용에 대해서 보도한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권 후보 남편이 보유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뉴스타파는 재산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권 후보 측은 처음에는 불찰이 있었다고 해명했다가 나중에는 법 규정대로 신고한 것이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법인이 수십억 자산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보도에 대해서도 권 후보 측은 부채를 감안하면 액면가로 신고한 비상장 주식 가격과 비슷하다면서 뉴스타파에 오히려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권 후보 측의 입장이 나오면서 뉴스타파가 축소 의혹을 제기한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뉴스타파는 어떻게 왜 이 보도를 하게 된 것일까요? 김경래 기자가 보도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은희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한 재산 내역입니다. 배우자 남모 씨가 두 개의 비상장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언뜻 보면 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스마트 에듀라는 회사와 그 뜻을 파악할 수 없는 KEBN 파트너스라는 회사입니다. 두 회사를 합쳐 액면가로 1억 4천만 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벤처회사 투자 정도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일까? 이 법인들은 기업 공시 의무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기업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자산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회사 주소와 목적, 자본금 총액, 이사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목적이 부동산 매매업, 숙박업, 교육 서비스업 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회사의 대표이사가 모두 권 후보의 배우자 남 씨로 돼 있고 특히 KEBN 파트너스는 이사가 남 씨 혼자입니다. 그러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회사 주소로 찾아가 봤지만 두 회사는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권 후보 측은 뉴스타파 취재진이 법인 사무실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취재했다고 주장했지만 뉴스타파는 해당 사무실을 지난 17일 이미 찾아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권 후보의 재산 내역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상가는 5채나 소유하고 있는데 거주용 주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택 전세나 월세를 위한 보증금도 없습니다. 혹시 보유하고 있는 상가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상가 5채의 등기를 열람했습니다. 건물 이름만 나오고 호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에 있는 상가 전체의 등기 수백 통을 모두 열람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가 등기부 등본에서 권 후보 배우자 남 씨의 이름이 아닌 남 씨 소유의 회사 이름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남 씨 소유의 비상장 회사 두 곳의 정체가 일부 드러난 겁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들이며 적어도 상가 9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취지는 후보자가 어떤 종류의 재산을 얼마나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권 후보의 경우처럼 법인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사실상 배우자 1인이 지배하는 기업도 비상장이라는 이유로 보유 주식 지분에 액면만 기재하는 경우 유권자는 제대로 된 정보를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재산 공개 시 비상장 주식의 액면가 신고 문제는 사실 재산 공개 제도가 처음 생길 때부터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지난 1993년 현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 정재문 의원이 수백억대 땅을 법인 소유라는 이유로 주식 액면가로 줄여 신고했다가 당 차원의 징계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홍석현 전 주미대사, 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등이 비상장 법인의 보유 주식을 액면으로 신고했다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았으나 여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보다도 굉장히 큰 시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액면가만 공개하기 때문에 이 비상장 주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실체적 재산을 공개한다는 그런 취지에 볼 때
이 비상장 주식의 액면만 공개하도록 한 제도는 사실상 그 법 취지에 반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재산의 규모, 유형, 형성 과정 등을 투명하게 알려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보신 것처럼 선관위에 신고된 권은희 후보의 재산 내역만 봐서는 배우자가 지배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규모를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권 후보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상가 빌딩의 등기부를 무작위로 열람하면서 법인 역시 같은 빌딩에 다수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확인하게 된 것인데요. 취재를 한 김경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김경래 기자, 네. 이 권은희 후보는 법 규정대로 신고했을 뿐이다. 권 후보 배우자가 지배하는 법인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수도 없고 비상장 법인이니까 규정대로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다. 따라서 뉴스타파가 이 권 후보 측이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한 것 아니냐는 그런 보도를 한 것은 지나친 문제제기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지적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 뉴스타파 보도 안에서도요.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그런데 권 후보 배우자 남 씨가 지배하는 법인의 부동산을 만약 남 씨가 사실상 개인 소유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네. 실제 취재 과정에서 그런 정황을 포착을 했고요. 이 부분은 홍효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은희 후보의 남편 남모 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업체는 지난 2013년 1월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40층짜리 빌딩 오피스텔 두 곳을 사들입니다. 이 업체는 남 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사실상 1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남 씨와 권은희 후보는 이 법인 명의로 구입한 이 오피스텔에서 최근까지 거주했습니다. 폴리스가 유로폴리스 307호에서 거주하시죠. 그렇죠. 근데 307호에는 이를테면 법인 등본이 뭘로 돼 있어요? 그럼 확인 가능한데요. 그렇죠. 확인 가능하죠. 네. 일단 3층의 또 다른 오피스텔 역시 남 씨의 법인 소유로 돼 있지만 남 씨의 개인 주소지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두 채 앞에 시세는 6억 원을 호가합니다. 33평 있긴 있네요. 아, 예, 네, 그거. 권 후보 부부가 사실상 거주한 곳이지만 법인 명의로 해놓은 덕에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개인 소유가 아니니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권은희 후보 부부가 법인과 임대차 계약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세금이나 월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관리비 등의 비용 처리는 어떻게 했느냐는 뉴스타파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비 등의 비용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아, 그러니까 저희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니까. 형식적으로는 엄연히 법인 소유의 오피스텔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집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명의만 법인으로 해놓고 개인 재산처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권 후보 측은 살았던 곳이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고 남 씨가 법인 대표로서 이 오피스텔에서 법인 업무를 받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가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지만 여기는 법인의 대표이고 그에 따른 사무공간이 거기고요. 그게 오피스텔 형태이기 때문에 주거 형태가 같이 가능한 거죠. 따로 임대차 계약은 안 맺어요. 권 후보 측은 이 오피스텔을 소유한 법인이 지난해 재무제표상 200여만 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부실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권 후보 부부는 적잖은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공짜로 이용한 셈입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 네, 이 권 후보 측의 말은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표가 업무를 함과 동시에 거주할 수도 있다. 따라서 네.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데 그런데 이 법인 소유의 재산이 사실상 개인 재산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뉴스타파 취재 결과 배우자 남 씨가 40%를 소유한 법인 스마트에듀 네. 그리고 100%를 소유한 KEBN 파트너스
경우에는 사무실도 없고요. 직원도 없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법인들은 형식만 법인일 뿐이지 사실상 개인 기업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본후보 배우자 남 씨의 개인 부동산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표이사 부부가 거주를 하고요. 법인과는 전세 계약도 맺지 않는 것은 사실상 법인의 자산을 개인 사유물처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회사가 집을 임대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 집에 대표가 살기 때문에 돈을 못 번다.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김경래 기자. 네. 이 또 권 후보 측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배우자 남 씨가 지배하는 법인들이 소유한 부동산 그 가치가 신고한 비상장 주식의 액면가와 비슷하다. 따라서 축소된 것이 아닌데 뉴스타파가 마치 수십억 대 부동산을 4천만 원 정도로 신고한 것처럼 보도했다. 이렇게 반론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많은 상가를 취득을 하면서 대출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권 후보 배우자 회사의 정확한 자산 규모 그리고 부채 규모 그리고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뉴스타파는 보다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권 후보 측에 남 씨 법인의 재무제표를 요청을 했지만 현재 거절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배우자 남 씨의 법인은 권 후보 측이 언론을 통해서 밝힌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상가 채권을 인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네, 박중석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2010년 6월 권은희 후보의 배우자 남모 씨는 동업자 3명과 함께 스마트 에듀라는 부동산 업체를 설립합니다. 남 씨는 40% 지분을 갖고 법인 대표이사가 됩니다. 이 회사는 설립 9개월 만에 본격적인 부동산 투자에 나섭니다. 2011년 3월, 스마트 에듀는 청주시 법조타운의 7층 빌딩 상가를 담보로 한 부실 채권을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동화 자산회사를 거쳐 인수합니다. 권은희 후보 측은 언론에 공개한 뉴스타파에 대한 정정 보도 요청서에서 스마트 에듀 설립 당시 상가 7개에 설정된 채권을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당시 스마트 에듀는 7개가 아니라 16개 상가에 설정된 채권을 인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가 개수를 실제보다 절반 이상 축소해 발표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반박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하실 때 잘못된 게 있다면 저하고 이게 논의할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곱 개로 이렇게 설정돼 있다고 하셨는지 이유가 뭐 딱히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 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스마트 에듀가 지불한 16개 상가의 채권 인수 금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 에듀가 채권을 확보한 이 16개 상가는 넉 달 뒤 경매로 매각됩니다. 당시 최종 경락 대금은 27억 2,100만 원입니다. 스마트 에듀는 이 가운데 4개, 대표 남 씨가 3개, 스마트 에듀 이사 김모 씨가 1개, 그리고 남 씨가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부동산 업체 KEBN 파트너스 이사였던 박모 씨가 1개를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스마트 에듀는 이 빌딩의 상가 2개를 추가로 매입하는 등 보유 상가를 7개로 늘렸습니다.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질권 대출로 부동산에 설정된 부실 채권 등을 인수해 자산을 늘려나가거나 채권 재양도 등을 통해 단기 차익을 노리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고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거래라면 그에 따르는 고위험, 작은 적자 돈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십억의 어떤 수익률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투기성 거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권은희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만 보면 스마트 에듀가 해왔던 부동산 취득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비상장 주식 액면가 4천만 원만 기재돼 있기 때문입니다. 권 후보 측은 스마트 에듀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 7개의 시세는 20억에서 25억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6억 원의 근저당 채무가 남아있어 실제 자산 가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스마트 에듀의 재무제표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권 후보 측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 네, 이 권 후보 측에서는 7개 상가의 채권을 인수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은 16개였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실제 처음 부실 채권을 얼마에 인수했고 그 뒤에 어떤 규모의 거래를 했는지는 이 재무제표나 세금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뉴스타파가 이번에 찾아내지 않았다면은 권 후보 배우자가 지배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이제 방금 보신 상가 부실 채권의 취득과 양도 그리고 낙찰 과정에서 이 법인이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었는지 그리고 세금은 또 제대로 냈는지 이런 것들은 권 후보 측에서 투명하게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네, 이와 함께 그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라도 회사 규모나 경영 내용이 알려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모르지만 1인 지배 규모에다가 또 경영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그런 법인의 경우에는 이번 권 후보 배우자의 법인처럼 실체적 재산이 은폐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10년 국회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이해관계자가 20%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매출액과 소유 재산을 함께 신고하도록 그 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제출됐다가 폐기된 바도 있습니다. 네, 김경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권은희 후보의 경우 재산 신고를 기존 법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했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행 법 규정은 후보자의 신고 재산과 실제 재산 사이에 차이가 나도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분명 허점이 있고 이번처럼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보수 언론들은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주로 권은희 후보의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 보도하고 있고 다른 후보들에 대한 검증은 물론 이미 드러난 문제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치 730 재보선에서 권은희 후보 관련 문제점이 가장 큰 것이냐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점은 유권자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